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오자 식물 중 하나인 토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사자는 남자들 정력 증진에 좋다고 해 옛부터 한방에서 한약재로 널리 사용되어 왔고 임금님이 궁궐에서 드시던 몇 안 되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먼저 토사자는 풀이 실처럼 엉켜있다 하여 실사자와 씨앗자자를 합쳐 토사자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특이하게 다른 식물에 달라붙어 영양분을 빨아먹는 기생식물로서 스스로 뿌리를 잘라내고 소멸됩니다. 원줄기는 굵은 철사와 같고 어릴 때에는 밝은 녹색이지만 성장하면서 황적색을 띠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달걀형의 열매에 들어있는 실을 토사자라고 부르고 한약명은 새삼과 실새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개실새삼과 미국실새삼 등도 모두 다 같은 약용으로 사용합니다. 씨는 토끼의 허리가 부러져서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이 씨앗을 먹고부터 부러진 허리가 나아져서 팔팔하게 뛰어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절상을 입거나 허리가 허약한 사람들도 먹으면 좋다고 알려져 있고 무릎관절이 찬 증상을 낫게 합니다. 특히 경희대학교 토사자 추출물을 힌지에 투여하면 파골세포 수와 조골세포 면적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사자는 파골세포 분화의 감소로 골의 재흡수를 억제할 수 있어 뼈조직 파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뼈가 약해지고 물렁해지는 골다공증과 골연화증 치료와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내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늘리는 효과도 밝혀져서 갑상선 기능저하증에도 사용할 수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대전대학교에서는 토사자 추출물이 유방암의 세포사멸에 관련된 유전자를 조절하여 유방암 세포의 세포사멸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사자 맛은 맵고 달며 성질은 평하거나 따뜻한 성질로 독이 없으며 간과 신심경에 작용합니다. 양리작용에서 토사자 추출물은 기니피그와 토끼의 적출소장에 대해 이완작용을 했고 자궁을 수축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 아트로핀을 투여해도 차단되지 않았고 아트로핀을 투약한 토끼의 심방과 개구리의 심장표본에 대해 강한 강심작용이 있었습니다. 강심작용이란 심장을 강하게 하는 뜻으로 혈압강화와 해독, 항염증 작용을 일으킵니다. 특히 전초를 달여서 복용하면 트리코모나스 질염 치료에 좋으며 여기서 트리코모나스는 여성 성병 감염의 한 일종입니다. 그 밖에 간 기능을 회복시키고 신장과 방광을 보호하며 요로결석을 녹이고 소변을 잘르게 도와줍니다. 실험에서 토사자는 27명의 성기능 저하를 호소하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임상적인 효능을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기불능과 절정감, 성적욕구 성교만족도, 전반적 성생활만족도 및 총점이 각각 유의성 있게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기능이 저하된 남성 성기능 증상을 개선하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새삼덩굴은 여름에 채취해 건조시킨 것을 하루 10에서 20g씩 달여서 찌꺼기는 건져내고 마시면 됩니다. 새삼씨는 9-10월에 종자가 성숙되면 햇볕에 말린 다음에 두들겨서 종자를 털어내고 채로 쳐서 불순물을 없애고 약재로 사용합니다. 또한 6에서 12g을 물에 담궈두었다가 건져서 약한 불에 말린 다음에 부드럽게 가루내어 끼니 전에 먹으면 됩니다. 발기부전에는 새삼씨 8g에 산수유 6g, 마른 생강 2g을 알약으로 만들어 하루 한 스푼씩 3번씩 식사 후에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새삼씨는 술과 배합하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 담금주를 만들어 마시면 만성피로가 풀리고 강장제로 양기가 좋아집니다. 아울러 새삼은 줄기 전체가 해독의 명약이라고 해서 중금속이나 농약에 중독이 되었을 때는 매일 12g씩 물에 달여 마시면 해독이 됩니다. 한국생약학회에 밝힌 토사자 팩은 여드름 유발균에 대해서 매우 우수한 성장 억제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는 토사자 생줄기를 집지어서 얼굴에 바르면 여드름과 기미, 반점 및 잔주름살이 제거가 됩니다. 토사자는 독성작용이 없어 부작용이 거의 없는 식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이 먹으면 열이 올라 종기나 알레르기, 피부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